외근 나왔다가 그 걱정이 돼서 왔네요. 민수 소식이 좀 있나 해서요. 경찰서에서도 연락이 없어요? 네. 아이고 일났네 일났어. 어? 아이고 아이고 이모님께서 이 민수 소식이 궁금해서 오셨나 보네. 우리 민수 찾았어요. 민수를요? 애미야. 지금 민수 어디 있어요? 어디 있긴요. 주 엄마랑 같이 있죠. 우리 민수 이 집 며느리가 구아원에 갖다 버렸답니다. 순영이랑 오정훈이가 그 나쁜 년 뒤밟아서 민수 찾아왔다고요. 예? 예? 그뿐인 줄 아세요? 며느리 아버지란 사람이 우리 민수 다른데 입양까지 시키라고 했대요. 입양이라니? 입양이요? 나 이제 가만 못 있어요. 이건 엄연히 범죄라고요. 그쪽이 공무원이니까 잘 아시겠네. 범죄 맞죠? 우리 민수 유기한 거잖아요. 아유, 얘 그 어떻게 그런 짓을? 애미야, 나 방에 좀 들어가야겠다. 근데 다리가 후들거려서 있을 수가 없어. 네, 어머님. 내가 이 집 며느리하고 장인이란 사람 세고랑 차게 할 거예요. 아셨어요? 아이고 저 어르신께서 그 저 놀라신 것 같으니까 일단 저희 집으로 가시죠. 예? 어떻게 사람의 탈에서 그런 짓을 할 수 있냐고요? 아이고 참. 아이고 구마담아 아직도 소식 없더나. 우리 민수 찾았어. 아유 찾았다고. 아이고 잘됐다 잘됐다 구마담아. 아이고 애를 찾았어요? 어디서 왔다요? 앞집 며느리가 고아원에 갖다 버린 거 우리 순영이가 찾아왔어요. 고아원에 갖다 버렸다고? 아유 기타 아저씨 아니었으면 우리 민수 영영 못 찾을 뻔했네요. 고맙다 인사하러 왔어요. 내 눈이 보배네 보배. 안 그래 형님? 아유 그렇지. 아 정훈이 정아 애 데리고 가는 걸 찬이가 못 봐서 우주할 뻔했지야. 어? 나 오늘 카바레 출근 못해. 오늘 우리 민수랑 같이 있어야지. 그러니까 사장한테 얘기 좀 잘해줘. 그래 카바레 걱정은 말거라. 아이고 애를 찾았으니까 다행인데 그래도 정훈이 생각하면 마음이 좀 그러네. 아이고 왜 아닙니까. 제 마누라가 알을 갖다 버린 걸 알았는데 그 마누라를 어찌 보고 살겠는겨. 누가 아니래요? 에? 아니 어떻게 그런 짓까지 해 그래. 아이고 참.